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.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우울할 땐 초콜릿 같은 달달한 음식을 먹기도 하죠.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. 우리에게는 두 개의 뇌가 있습니다.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머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내장에 있습니다. 두 개의 뇌는 태아 성장기에 같은 조직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. 열 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감정에 영향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 기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. 대표적인 예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. 세로토닌은 안정과 불안에 관련이 있습니다.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데요.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에 세로토닌의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. 세로토닌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초콜릿입니다. 그러니까 생리 주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달달한 음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커피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의 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. 실제 연구에 따르면 뇌 건강과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 것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것은 바로 엔돌핀의 영향 때문인데요. 엔돌핀의 분비가 활성화되면 흥분감으로 인해 기분이 상승합니다.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말초신경을 자극해 엔돌핀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은 모두 음식을 적당히 섭취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을 풀고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 기분뿐 아니라 몸 건강도 나빠지니 주의해야 합니다.